들어와?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아, 지금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어. 와! 지직, 지직, 지직! 여기는 리버스 어바웃! 빨리 읽어봐, 지아야! 어? 이거! Welcome to 리버스! 갑자기 내가 쓸 이모티콘을 내가 직접 만든다! 오늘은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발휘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캐릭터를 그려보세요. 오, 재밌겠다. 너무 재밌잖아. 와, 이모티콘 나 많이 쓰는데. 나 어디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모티콘 만들어보고 또 싶어. 얘기했어? 그래, 너가 얘기해서 그렇게 여기 어, 이렇게 된 건데. 맞아, 그냥 연습실에서 너무... 그냥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 어, 내가 그냥 그린 거. 이거 이모티콘으로. 듣고 계셨나? 근데 나 쿠라언니께 좀 기대돼. 나 쿠라언니 그림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 아, 진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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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아니야? 오늘 기존에 없었던 뭔가가 있죠. 어머! 뭐죠? 이 캐릭터! 그리는 사람 이, 어? 여기 한 명 더! 어, 나 알아. 아, 이, 이, 어? 이렇게 책자로 게스트를. 진짜예요? 나와주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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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돌빵빵 찌바 캐릭터를 대표로 이모티콘을 그리는 동동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팀둥이 여러분들의 나만의 이모티콘을 하나씩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박. 네, 우리끼리 하면은 망할 망하니까.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가장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신 한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드릴까. 질문 많이 해야겠다. 실력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열심히 하면 되죠. 질문을 한 100개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질문은. 근데 네,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하시죠? 아, 맞아요. 어? 저 사력이 있어요. 뭐가? 헐. 취미 만들고 싶어서 뭔가 그림 그려보고 싶어서 강의 네. 들었었어요. 감사해요. 대박. 여기서 보여지 대박. 대박. 유니버스를 통해 정말 많은 거 그러니까, 와, 신기해. 작가님이 준비를 해주신 거 헐.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런 거 언제 배워? 그러니까. 네. 이거 돈 내고 배우는 건데. 나 돈 냈는데. 아싸. 너무 귀여워. 너무 잘 그리시네. 어, 나 귀여운데? 정말 뭘로 왔지? 근데 이것도 귀여워. 귀여워. 공룡이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이렇게 저희가 그릴 수 있어요? 네. 진짜요? 와, 고슴도치 진짜 귀엽다. 이번엔 팀둥이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신과? 자신. 이모티콘에서는 내면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알리스하고 겁없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본인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로처럼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지 시로! 싫어하는 진짜네. 그리고 화자님에게 발레처럼 네. 자신이 있는 거나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적어보면서 본인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손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마인드맵이라고 써져있는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얼굴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별명. 내 별명? 별명도 어려워. 아, 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주셨으면 이제 본인의 MBTI를 이렇게 적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
하나만 적어볼게요, 빈칸에. 모난 부분이어도 오히려 캐릭터는 한 가지 성격을 강하게 밀고 가면 좋거든요. 화가 많다 하면은 화가 많은 모습만 많이 보여줘서 저 캐릭터가 더 재밌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 화가 많아? 뭘까? 뭐야? 나 성격이. 나 이미 정해놨어. 어떤 모습? 현실적? 재밌겠다. 이게 완전 티인 컨셉인 거지? 완전 티 예민한 고양이 모습. 나는 뭐야? 나는 뭔데? 어? 나는 뭔데? 그냥 ISTP처럼 하면 돼. ISTP? ISTP? 나 ISTP 같지 않아, 성격. 뭘로 하지? 진짜 진행이 안 돼요. 잠깐만. 나 뭘로 하지? 나 뭔가 웃기고. 아직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어. 이런 거 윤진 진짜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인데. 해말? 해말.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서운한 마음 이런 거. 왜 나한테 그래? 좋아, 좋아. 나는 그래도 싸마치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나는 뭘까? 좋아? 좋아. 엉뚱함. 엉뚱함? 엉뚱함. 난 뭘로 하지? 생각이 많고 거의 약간 뭔가 결전 잘 아니 아니야. 그럼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네. 감정적인 F. F로 완전 F. 완전 완전 F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열타. 언제 시작해? 그러니까 걔 너무 많아. 근데 이걸로 뭐 정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동물이나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 그러면 적어볼게요. 네 그거 소모에 넣어. 나는 우리 시로. 코카. 코카. 좋은데?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약간 취미나 자신 있는 거 또 한번 적어볼게요. 네. 취미나 자신 있는 건 나 게임. 근데 취미는 아닌데. 심심한데? 빨래 날까? 휴일이니까 빨래 해야지. 좋아하는 음식도 한번 적어볼까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뭐가 있지? 나는 아가 음식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꼭 맞아, 근데 그렇긴 해. 윤진이는 무조건 무조건. 여기 약간 샐러드파 밥파 있다고. 맞아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서로의 약간 말투나 약간 자주 하는 말들. 이거 알아서 할게. 어머, 그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난 뭐야? 나도 한 번만 생각해줘. 잠시만. 잠시만. 뭐가 있더라?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막 웁씨도 많이 한대. 영어. 영어 리액션. 웁씨. 많이 쓰는 거 같은데? 나 그니까 많이 써. 그니까. 먹어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좀 맛있지 않아요? 맛이 궁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관계. 본인이 이 멤버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리더나 언니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본 키워드들을 네. 조합해서 어떤 캐릭터 만들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코코라님은 게임하는 고양이, 무표정에 냉정하고 네. 현실적인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요? 네, 정말. 은채님 약간 막내 키워드도 되게 천상 막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내 키워드에 코카나 고양이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카 괜찮은데? 코카는 올템 우리 그림이? 사람을 원래 사람. 윤진님은 그림을 원래 잘 그리시잖아요. 뮤비 일러스트도 잘 그리시고 그 원래 그리시던 그 캐릭터로 그리시도 좋고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귀여운 캐릭터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즈아님은 파무헤드나 네. 백조? 근데 백조가 이제 얼음 백조 말고 또 네. 아기 백조 이런 거 그리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태원님은 이제 시로나 병아리를 동물 캐릭터로 그리셔도 되고 또
별명이 아기 치타잖아요. 아, 네. 치타로 불리셔도 되고 성격이 따마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리러 가볼게요. 네.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숙면도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어요. 오. 그러면 이제 어떤 캐릭터 그리면 좋을지 여기 한번 메모만 해두고 서로 그래도 조금은 안 겹치는 네. 동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꼬라님은 고양이, 은채님 사람? 네. 너무 좋아요. 또 약간 치타일까? 사무에다 할까? 백조 할까? 나 치타일래. 재밌겠다. 포켓몬 중에 아, 네. 디토. 아. 스파이 같은 그런. 영어로 그거야? 언니 일본어는 뭐야? 메타모. 아, 보라색? 아, 보라색 맞아. 어, 메타모. 그럼 이제 하나씩 그려볼 건데 우선은 저희 드림 책 한번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면서 눈, 코, 입도 그려보시고 무늬 같은 것들 참고해서 그려볼게요. 어, 진짜 왜 이렇게 미션 귀여워. 와, 진짜 너무 잘 그리신다. 약간 미션 느낌인데? 슬라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려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 슬라임은 약간 일체형이기도 네, 네, 일체형. 하니까 그러면은 캐릭터 3면도 가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일체형을 눌러주시고 그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너무 힘이 없는 듯 하겠지? 제가 그림 일기 좀 그리거든요. 야, 너무 귀여운데? 야, 완전 귀여워. 꼬라님은 그 게임하는 느낌도 약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헤드셋 넣으면 어떨까요? 그쵸. 괜찮죠?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헤드셋을 어떻게... 근데 고양이는 여기에 키가 있는데 헤드셋... 여기다가 그냥 어떨까요? 대박. 잠시만요. 캐릭터들이 귀는 있어도 헤드셋은 따로 쓰거든요. 아, 그쵸. 거기에 맞게 안 하죠. 거북이도 있구나. 거북이로 할까? 아, 나 갑자기 고민돼. 거북이로 할까? 아니면 거북이로 할까? 아니면 뭐 후보가 뭐야? 슬라임이랑 거북이. 슬라임. 약간 양말 입고 있는 근데 치타가 어떻게 생겼더라? 치타는 귀가 약간 동글동글하고 아, 그죠? 꼭 그 무늬를 많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수염 정도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자님은 네. 어떤 거 그릴까요? 사모예드. 눈이 작은 게 포인트예요. 그렇네, 눈이 작은 게 포인트네요. 네. 아, 싫어, 완전. 귀여워. 어떻게 지워? 귀엽네? 지우기 없어? 아, 병아리로 할까? 갑자기? 저 병아리로 하고 싶어요. 병아리? 병아리는... 아, 병아리로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너무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병아리에 네. 이제 양갈래 머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난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오, 사모님 너무 잘 그리고 계세요. 귀여워서 웃겨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나 힘 빠져. 힘 빠지는 느낌. 나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 이런 캐릭터 원래 있을 것 같은. 근데 저 같은 느낌이 없나? 하나 약간 생각을 해본 게 네. 사쿠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그렇게 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게 꽃 모양으로 돌터치를 주면 어떨까요? 오, 그거를 바로 제가 먹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디어 미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해줘. 이제 색칠 한번 해볼까요? 어머, 안 됐네.
미친 존재감. 미친 존재감. 이 다리도 이거 완전 뭔가 우리 좋을 것 같아. 그대로인데? 다리도 주황색으로요? 응. 캐릭터에 색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오, 잘했어. 완성. 완성. 어떻게 하면 복근 같이 보이지? 복근 대박. 혹시 복근 생길 수 있어요? 복근? 이게 뭐? 어떻게? 근데 나는 아, 여섯 개 아니라서. 그럼. 이모티콘 안에서 네. 약간 안경을 쓰듯이 아, 그때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맞아요. 숨기고 있다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멤버와 한 분씩 본인 캐릭터 이름이랑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히 이번에는 태환님부터 해볼까요? 이름은 아치이고요. 쌈 아치도 되고 아기 치타야를 줄여서 아치. 돼서 아치로 정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눈이 조금 화나 있어요. 왜요? 제가 별명이 쌈아치인데 화가 많은 캐릭터로 이미지가 잡혀버려가지고 그래서 화가 많은 아치입니다. 귀여워. 그리고 디테일이 있어요. 네. 이 배에 점 보이시나요? 네. 아 대박! 와! 제 배에 점이 이제... 똑같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점도 와. 그려봤습니다. 거기가 키포인트. 키포인트. 다음은 하자님. 네. 너무 닮은 캐릭터 그려주셨는데. 이름 뭐지?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느하예드.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뭐가 좋을까? 즈해. 즈해. 즈해 괜찮네. 즈해. 어때? 좀 고민해볼게요. 네. 다음은 윤지님. 저는요. 저는 유령인데요. 네. 귀여워. 겁이 좀 많고. 오.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이 제일 F 같고 뭔가 F 같고 생각이 많고 생각이 정말 많고 슬라임을 한 이유가 뭔가 어딜 가도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유령 되게 뜻이 또 있네요.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또 한번 같이 고민해봅시다. 네. 키워드 적어보면서 다음은 은채님. 저는 삐약이의 야기입니다. 신기해요. 야기. 야기. 그리고 아기 병아리여서 야기. 야기. 오, 맞네. 야기. 똘망똘망. 눈이. 똘망똘망. 눈이 너무 똑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눈이 너무 작아. 언니, 작아. 언니, 티야? 마틴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서운해. 해맑다가 이제 조금만 서운해도 네. 서운한 팍팍 내는 감정이 잘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파쿠라님. 네, 저는 고양이인데요. 항상 게임하고 있는 벚꽃이라서 벚꽃. 벚꽃이라서 네, 그래서 카톡 답장도 그 게임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뭔가 한숨만 답장하는 현실적인 답. 이응 이응.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오, 언니 잘 쓸 것 같아요. 서운해. 나 게임 줄여서 미안.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우선은 3개를 먼저 스케치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메시지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볼게요. 가이드북의 맨 뒷장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본인 캐릭터 성격에 맞춰서 메시지를 적어볼게요. 키 같은 말 뭐지? 뭐가 있나? 이따 연락해. 이따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근데? 근데? 내가 제일 잘 쓸 것 같은데 이모티콘. 멘트 정했나요? 네. 하나씩 가장 마음에 드는 메시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퇴근하고 싶다. 너무 좋아요. 네. 게임에 관련된 메시지도 아, 있어요. 죄송, 게임 중. 아, 지읒시읒. 네, 지읒시읒. 게임 중. 은채님이냐? 너 티야? 여기 서야 될 것 같은데, 둘이서. 둘이서. 진지님은요? 퓨, 나 네. 영혼 중. 재밌다. 카즈아님은? 아, 오늘 다 행복하면 됐어. 그거 너무 잘 어울려. 진짜. 그다음에 채원님은? 저 너무 많은데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데. 언니가. 그러면 네. 그 그러니까 다 언니 때문이야 하면서 게임하는 그 모니터를 꾸셨어. 다 언니 때문이야. 괜찮죠? 네, 좋아요. 제가 어떤 동작을 그리면 좋을지 게임 가이드 열어보시면
모니터를 부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떨까요? 좋아요. 힐링 가이드에서 와, 너무 이런 귀엽지 않아? 식으로 귀여워. 여기에 오늘도 행복하면 됐어. 글씨를 넣어서 이런 쪽에서 한번 네. 골라보시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윤지님은 네. 그냥 원하는 동작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이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게임으로 너무 재밌는데 요원이 하고 싶어. 인정. 너무 집중했나? 방송이 되려나? 전문가, 전문가. 힘들죠? 재밌어요. 와, 이거 진짜 발매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잘했다. 다 완전 개성이. 이제 이모티콘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켜주세요. 아. 됐죠? 와, 진짜 이모티콘 같아. 글씨 썼으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여기 글씨 있잖아요. 글씨 네. N 눌러주시고 엄청 투명하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 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쓸 건데 이거를 따라 쓰는 것보다 그냥 내 글씨대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거기 그 가이드에 맞춰서 쓰는 느낌. 그러면 조금 더 내 글씨 그대로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이모티콘 작가.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와, 꾸란이 진짜 같아. 나 이거 진짜 쓸 거야. 꾸란님부터 네. 이제 발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사쿠라입니다. 1일차. 네, 저는 이번에 보크 친구의 재성 게임중이라는 이모티콘을 썼는데 완전 제 모습입니다. 카톡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것만 보내면 딱 깔끔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갔대. 잘 쓸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1일차 홍은채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쵸? 제가 F로서 언니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너 피야? 너 피야? 라는 문장으로 서운해 한껏 서운한 표정을 담은 병아리를 그려봤습니다. 오, 너무 잘했어. 너무 눈이 포인트야. 진짜 있어요. 눈이 약간 똘망똘망한 게 똑같아가지고 다음은 우리 그림 천재 윤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티콘 작가 1일차 현지입니다. 저는 언니가 시작해서 유레카! 뭔가 발견하는 그런 네, 감정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눈도 똘망해요. 글씨도 되게 유레카랑 어울리게 역동적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에모티콘 작가 1일자 간주하입니다. 에모티콘이지만 그걸 보고 웃음이 나는 그런 친구를 그려봤습니다. 진짜 너 같아.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감사해요. 1일1파에서 제가 화낼 때 다 언니 때문이야 이렇게 화냈었는데 그래서 다 언니 때문이야 라고 화내는 아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귀여워요. 복구가 네. 게임 그러니까 중인데 연결선이 있네요. 연결선이 있는 거죠. 그래. 아, 언니 참이야. 스토리가 또 있는 네. 이모티콘 한 컷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뿌듯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운동 작가의 제자라고 불러서. 제자.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재밌다. 이런 거 좋아해. 만드는 거. 뭔가 만드는 거.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 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걸 할 수 있구나. 아까 스케치까지만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손 흔드는 컷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내 캐릭터 스케치 빠르게. 옙. 빠르게. 귀여워.
주작거 진짜 뭔가 몸에 뭔가 이렇게 돼. 이제 움직이는 걸 그려볼 건데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초당 프레임 10.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림을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팔만 딱 선택해주세요. 네.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네. 그걸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러니. 빠이빠이. 빠이빠이. 귀여워. 빠이빠이. 귀엽네. 우와. 안녕. 귀여워.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 반복만 해주면 돼요. 네. 여기서 중간을 여기만 이렇게 똑같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아, 똑같지 않게요? 이게 살짝 다른 게 또 매력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만 그려줄게요. 자글자글 거리면서 더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 진짜 대박이다. 그니까 진짜 이렇게 한다고?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루프에서 핑퐁. 핑퐁은 탁구처럼 1, 2, 3, 4, 5, 4, 3, 2, 1, 2, 3, 4, 5, 4, 3, 2.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 수 있도록 해주고 각자 재생을 눌러볼게요. 와, 귀여워, 귀여워! 와!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엽네?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유니버스 엔딩 이거로 하면 돼. 유니버스 엔딩. 아, 당연하죠. 아니, 다섯 명 이렇게. 안녕, 봐봐. 이모티콘 작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네. 할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원래 평소에 이렇게 춤도 이렇게 배우면서 진짜요? 좋아하던 르세라핌이었는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또 한 번 또 만들어봐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저희 작가님이 준비하신 게 맞다. 근데 너무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아, 한 명 맞네요? 우리 다 잘했는데. 그런 게. 선물 보따리를. 캐릭터 아니에요? 직접 만든 보따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귀여워. 진짜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골라주세요. 저희 다 진짜 상관없어요. 제 어깨를 이렇게 폼 이렇게 했어요. 제 그런 거 안 삐져요. 맞아 맞아 절대 안 삐져요. 괜찮아요. 저희 어린이 얼굴로 보이세요? 어른이에요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 우리 막내 은채님. 감사합니다. 제일 열심히. 안에 뭐가 있어? 봐봐 봐봐. 진짜 뭔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아. 대박. 어머.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이제 저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한번 얘기해주시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한 적이 최근으로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말을 너무 안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맞아. 이게 오디오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요. 제발 철씨. 제발 지시 하면 너무 좋겠다. 지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 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유니버스 오버!미식의 도시 홍콩과 야경이 아름다운 마카오에서 펼쳐지는 미식 탐험 그 여행 플러스 액티비티 체험의 확장판. 나 너무 신나. 갑자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와, 꿈 같아, 꿈. 여기에 왔다니. 축! 유니버스 해외 진출! 와, 진짜 대박이다.
어, 귀여워. 와! 그니까 유니버스로 썸머즈만 생일 축하했어. 서운해. 우리도 생일이 있다. 우리도. 우와. 어 뭐야? 너무 예쁜데? 와. 와. 이런 거 있어? 색자랑 진짜. 이런 거 이렇게 귀엽다. 완전 어떻게 이런 케이크를 봐줬지? 진짜 인형 만들면 안 돼요. 나 진짜 만들고 싶다. 진짜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다 개선이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발매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와 쿠라니 진짜 같아. 진짜 이모티콘에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쓸 거야. 에휴 진짜. 진짜 같아. 그러니까 진짜 같아.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여워. 와 이거 너무 진짜 간장 너무 마음에 들어. 간장 간장 간장으로 싶다. 제발 첼시. 제발 첼시하면 너무 좋겠다. 첼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게 됐어.